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도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월말이라서 수급에 다소 좀 꼬임도 나오고 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결제 기준으로는 이제 3분기 시작일입니다. 3분기 시작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각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내일은. 항상 분기의 시작점에서 뭔가 변화와 주도주 변화도 일어나니까요. 네, 근데 지수는 오늘, 지금 결제 기준이 항상 그 펀드 운용자들에게는 뭐 월초가 아니고 오늘, 항상 월말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오늘 지수를 못 붙이죠? 못 붙인다는 이야기는 지금 7월 달에 제가 초순, 길면은 중순인데,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구나. 이제 매도 규모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줄었는데, 네, 여전히 지금 순매도 우위를 양시장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약세 기조가 좀더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수 알아간다고 벌벌 떨 이유는 없어요. 지금 살아난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코스피도 한번 800, 2550선 전으로 일시로 위협받을 수 있고, 차트를 보는 코스닥은 지금 60일 생명선 기반을, 네, 지금 앞박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초강공으로 못 가고 지금 반등을 줬는데 좀 오늘 좀 미약하죠.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일봉 차트 보고 또 일반인들은 야 무너졌다 손절매하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한번더밀 경우에는 840선, 850밑대, 840대가 코스닥은 강력한 지지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신규 매입을 원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는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예, 조정은 늘어지는데 요 조정이 계속된 조정으로 간다는 건 제가 아닙니다. 네, 지나고 나면은 제가 생각하는 데는 6월 말에서 7월 초순이 좋은 시세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만든 조정이 지금 6월 10일부터 시작됐죠. 시작된 조정의 끝단이 6월 초순 중순 사이에는 만들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또뭐 반격의 랠리는 찾아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제 업종 간의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침에는 다 같이 화들짝 상승 반격으로 갔죠. 2차 전지도 반락했으니까 공격 앞으로가 나왔었고 네 지금 뭐 오늘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움직였죠. 네 오늘 제가 먼저 2차 전지는 여기서 빨리 반응하고 싶으나 조금 수급이 달려요. 항상 전망보다는 수급입니다. 네, 나중에 중장기 전망은 엄청 좋은데, 당진은 일단 수급이 사주는 힘으로 움직이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 반도체 축인데, 오늘 반도체 축을 두 축으로 나누어야 돼요. 삼성전자는 어제 조금 우려한 부분, 배당 납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확산되지 않을까를 생각, 변수가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는, 예, 그건 좀 기우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오늘 SK하이닉스는 HBM 축이죠. HBM 반도체 뭐 중국 수출 금지를 했다 치더라도 뭐 하반기 성장에 대한 베팅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 축은 미세 공정 관련주들이거든요. 오늘 미세 공정 관련주들은 다수가 좀 조정을 거칩니다. 예, 큰 조정은 없어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반도체 축이 바로 뭐 HBM 반도체고 PCB 축이죠. 오늘 뭐 이스페타가 한번 더, 예, 뭐 3만 원 금방까지 뻗어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좀 가격 부담감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반도체도 여기서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종목은 PCB라는 거죠. PCB 관련주가 오늘 뭐 심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상되고 있다는 거. 반도체는 좋은데 내일도 어제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홍콩 친구들이 롱숏 펀드와 연계돼 가지고. 선물 가지고 지금 6월 말에 7월 초좀더 장난을 칠수 있어요. 어제 뭐 15,000 계약 때리고 보니까 뭐 새파랗게 질리게 하죠? 투자자 그거 보면 괜히 무서워하는데 뭐 철저한 단기 매매입니다만은 아직 선물 가지고 장난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 신규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점 매수하셔야 돼요. 반도체 축은 HBM 반도체가 좋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축은 좀 늘어지는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제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예, 뭐, 지금 2차 전지도 수급적으로 간택이 안 됐었습니다만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쌉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55만 원을 위협하는 가격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나고 나면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 수급상 예금기관들의 지금 지원 사격이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좀 약세 요인이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동차주는 뭐 이번 주 뭐 올라가면 내가 한번 챙겨주도 좋다 했습니다. 부품주 쫙 다 터졌죠 어제까지. 그리고 매물소화 과정은 그치고 간다는 뜻인데 자동차도 제가 보니까 소화는 있는데 끝났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좀 현대위와 이번에 현대 계열이 좋았고 뭐 수연이와 뭐 아진산업 여기에 뭐 현대글로비스 다 터졌죠. 터진 주가들은 오늘 조금 이격 조정을 주고 다시 1차 상승 고점을 좀 인식은 하고 있다는 것. 네, 요거 좀 참고하시고 고실적 예상되는 엔터주도 종목마다 조금씩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반락은 위기보다는 기회인데 오늘 JYP가 있다는 수급상 네, 저점 12만 원 초에서 네, 반응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침에 상승하다 떨어지죠. 28만 원 이하 27원 덕이라고 내가 보고 있고 지금 하단부 저점 다지고 있는 YG 공매도 세력들이 한 번 더 오후에 찍어 눌렀는데 예, 여전히 저점을 예, 못 깨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어제 지수가 압박을 받을 때 제일 센 놈이 건설기계 업종이 가장 강했죠. 건설기계 업종 중에 이번 파스의 대장주는 제가 보니까 현대건설기계 같아요. 어제 제가 조정식 안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HD 두산 인프라코어죠. 오늘 실은 전체적인 구경제 관련주들은 약세예요. 약세인데 네, 지금 건설기계는 뭐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 건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난 뭐 과거 1차 대전처럼 전쟁 끝 이겨도 네, 정치적인 이슈로 네, 뭐 바로 휴전도 될 수 있고 그건 제가 저도 섣불리 말하기 힘들고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계속 대선도 있고 지금 경기 부양책을 인프라 부양책을 쓰고 있죠. 중국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실적 엄청 안 좋고 경기 안 좋은데 딱 버티는 거는 이겨서 제가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낼 거다는 기대치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경기 진작책이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최근에 미국 공장들 IRA 법안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설기계 굴삭기 이 부분도 실적 보전주가 될 것 같아요. 변압기, 굴삭기 이런 경기 관련주들 오늘 뭐 IT도 빨간불 켜니까 또 빠지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실적이 좋으면 관심을 가지고 다만 조선주는 저는 좀 관망입니다. 조선주는 왜 관망이냐면은 네, 이번에 뭐 호실적 지금 분위기가 실적치가 발표되는 시간이 2분기 거는 3분기에 네, 회계 기준상 발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충분히 좀 빠져야 되는 거고 지금 어정쩡한 자리는 덤비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요게 오늘 뭐 주요 업종군들의 특징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오늘 UAM 뭐 미국 지금 기업 하나 예, 지금 도시민 항공 UAM 그 수직 이착륙을 미국 정부가 허가해 줘 가지고 오늘 UAM 관련주가 단기 테마가 좀 붙었다. 캔코 아이어로스도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테마주는 정말 단발성입니다. 네, 단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타 말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섹터에다가 UAM 테마까지 물론 같은 투자 의견은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가운데서도 조금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은 지금 싸니까 기회가 되고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시는데요. 그러면 집중 전략은 어떤 쪽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조금 어제 반도체 경계론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기우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반도체도 여러분들께 저점 매수로 해야 되는데 어떤 코스로 가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잘 나가는 쪽은 HBM 반도체라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도 매수 타이밍은 예, 쌀 때 잡는 거라 해도 뭐 내일도 선물 가지고 장을 잡아뜨리거나 위협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HBM 반도체 관련주를 보고 하이닉스는 일단은 조정식 관심 있게 보자. 삼성전자는 조금 간절하면서 좀 지켜봅니다. 찬스가 오면 제가 잡도록 하고 2차전지는 지금 뭐 안 팔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키고 기다려야 돼요. 단 제가 수급 구도를 볼 때는 2차전지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850을 위협당하는 순간은 찾아올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막바지 한번 흔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흔드는 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이 가격 싸움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보고 엔터주도 뭐 지금 외국인 매매 프로그램 매매 좀 이번 주까지는 뭐 매물수하고 후달렸는데 가격이 싸지면은 실적 좋은 놈은 내 것이 맞지 말아야죠. 어제도 자동차처럼 그죠?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가격이 충분히 싸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올 거다. 그러면은 예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쌀 때 편입한 사람이 결국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에이스업황이 가격 매력이 떨어질 때 그때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번 뭐 적게 빠졌으나 더 도전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미세공정주는 조정시 봐야 되겠고 HBM은 일단 인정은 하는데 하이닉 흑축도 예, 눌림목에서 제가 보기에 매물 소화돼가지고 한번 7월 초순 부각될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최근에 방산주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한번 챙기고 2주 동안에 여기서 한 파스 더 빼면 찬스입니다. 방산도 롯데미고 항공우주고 실적도 다 좋아요. 네, 좋을 거라 보는데 근데 지금 뭐 시장 여건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 나오면은 주가는 쭉 떨어지거든요. 이때 잘 봐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 함께했습니다.